울진 출신 행정보건복지원의 소속 김은석 의원입니다. 경북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업계의 예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경북도의 대책을 보면 예산 30억 원을 들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내 수산물 내수 활성화와 해외 시장 개척을 그 방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처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산업 안전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동의한 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평가와 함께 어민 피해 현황 연구조사를 통해 수산업 관계자들과의 신속한 정부 공유를 위해 소위 오염수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수산물 피해 지역에 대한 공익 직접 지불자와 방사능 오염수 피해 업종 지원 사업, 나아가 갇힌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어떤 전문가들은 전혀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바로 문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도단위에서는 바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올라가면 4, 5년 걸립니다. 아직. 불안감을 조성해가 장사도 안 되게 만들고 생선 안 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냐. 누구 손해.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자신감 있게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 열심히 해서 하겠다. 뭐 경기도에서 제주도에서 뭐 정부 대책 촉구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들마저 나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정말 불안감 때문에 멀쩡한 생선을 안 팔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은 아직까지는 방류해도 우리한테 절대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